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? 내 맘대로 술 마시면 안 돼요? 뭐? 술이라도 마셔야죠. 안 그럼 누굴 탓해요?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걸 탓해요? 아니 뭐 하늘을 원망할까요? 왜 우릴 더 일찍 만나게 해주지 않았냐고? 회사는 진짜 그만둘 거야? 이제 나 필요 없잖아요. 팀장님 지켜줄 백곰도 돌아왔고. 꼭 이래야 되니? 말했잖아요. 내 기분도 생각해달라고. 그래도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도대체 팀장님한테 난 뭐예요? 계약직 알바? 아니 뭐 옆집 동생? 그것도 아니면 그냥 심심풀이? 야 윤동아, 아무렇지 않은 척 팀장님 얼굴 볼 자신 없다고요. 너 이제 25이야 뭐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. 또 나이 타령이에요? 대한민국에선 14살 어린 남자랑은 사귀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? 너 진짜 왜 이래?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물어요? 나는 시작도 못해보고 실현당했어요. 팀장님이 기다리던 백곰이니까, 팀장님한테는 잘된 일이니까 괜찮은 척한 거지. 하나도 안 괜찮거든요. 앞으로 나한테 관심 꺼요. 윤동아, 이거 나요. 화내지 말고 얘기 좀 해. 나한테 올 거 아니면 나 부르지 마요. 윤동아, 한 번만 더 부르면, 그래서 내가 돌아서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몰라요. 잠깐, 그러니까 나 자극하지 마요. 어색하게 나눈 끝 인사 알아. 헤어지고 돌아서던 날 머뭇거린 달아라.